운동선수들은 알죠. 중요성을, 뭐의 중요성? 익스큐션이 뭐라고? 실행과 기초의 중요성을 알죠. 만약 네가 잘 실행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능은 네, 가치 없게 되겠죠. 크런치타임이 뭐였죠? 결정적인 시간에 운동선수, 근데 어떤 선수? 걱정하는 운동선수는 지죠. 그리고 운동선수, 어떤 운동선수?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운동선수, 수행하는 운동선수는 이기죠. 얘는 뭐냐면, 치는 것인데, 긴 드라이브를 치는 거지, 골프에서. 일단 뭐 하면? 몸이 훈련되어지면, 그 일을 하도록 훈련되어지면, 네, 주어고요. 동사죠? 이게 주제문이었죠? 그렇지? 그렇다면 머리를 참여시키는 것은 단지 방해하는데 근육의 기억을 방해하죠. 근데 그 근육의 기억이 어떤 것이야? 아는데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무엇을 할지. 네. 인지적인 간섭과 개입은 간섭은 망치는데 뭘 강조? 이게 주제구나, 그렇지? 과정 망치는 거죠. 주제 명확히 놓으니까 답이 너무 쉬울 거고요. 이놈의 예시죠? 네, 나는 예전에 스키를 타고 있었대. 상급자 그 스키어와, 근데 걔가 어떤 사람이야? 꼭대기에 올라갔죠. 뭐에? 가파른 경사에. 그리고 멈춰서 내려다보고는 얼어버린 거지. 그죠? 과거 완료죠? 그녀는 이 경사면을, 이 슬로프를 여러 번 네고시에이트 했단 말은, 지나가고 막, 잘 했단 얘기지, 아무튼. 뭐 없이, 문제 없나, 또는 트라우마 없이.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가 허락했는데 그녀의 머리가 뭐하는 걸 허락했어? 방해하고 간섭하는 걸 허락했죠. 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지, 그지? 일단 뭐 하면 그녀가 내려다보고 그리고 계속 내려다보고 나서 면 모든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테이크오버. 뭐 하는 거야? 테이크오버가 뭐죠? 차지하게 되고 그녀가 셋다운 앉아서 울기 시작한 거죠. 일단 뭐 하면 이것이 일어나면 능력, 어떤 능력, 몸이 뭐 하는 능력,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능력이 잃어버려지고 실패가 되는데 뭐가 돼?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아는데도 또 마지막에 밑에 있는 단어 빈칸 나오면 또 어렵고 이게 좀 빈칸의 특성이지, 그지? 네. 내용을 없지 않습니다.